솔직히 오늘 경기는 손흥민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고 상대 팀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듯한 퍼포먼스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내내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팀을 이끌며 토트넘의 중추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승을 두 골로 장식하며 득점 순위 21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의 성과는 단순한 득점 기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팀의 리더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며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한 모습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에버턴의 주전 골키퍼인 조던 픽퍼드조차도 손흥민의 멀티골 앞에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실력에 경의를 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리그로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며 100승을 달성한 손흥민의 업적은 그 자체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그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닌 팀의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경기로 남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승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데 현지 축구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EPL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그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 입지를 굳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수많은 전설적인 공격수들이 거쳐간 무대이지만 그 중에서도 손흥민은 빠르게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멀티골은 그가 이미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가 100승을 기록할 때 득점한 골수를 넘어섰고 로멜루 루카쿠의 100승 당시의 기록보다도 앞섰다는 사실이 그 평가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특히 손흥민의 기록은 주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이뤄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중앙 공격수들이 득점을 올리기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에서 뛰는 반면 손흥민은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날카로운 골 결정력으로 득점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그의 다재다능한 경기력과 꾸준함이 뒷받침된 결과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그가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 일부 현지 매체들의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스터 시티전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자 몇몇 매체들은 손흥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심지어 방출설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이러한 비판을 실력으로 잠재운 손흥민은 자신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레전드 공격수 마이클 오원조차도 손흥민이 부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매체들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쉽게 평가절하 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단 한 경기에서 부진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방출설까지 내세운 매체들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것이죠. 손흥민 같은 선수를 깎아내리려는 일부 매체들의 태도는 정말로 무책임하며 축구 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그의 성과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경기의 부진을 이유로 방출설을 내세우던 현지 매체들은 그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특히 에버턴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이후에도 그의 활약을 외면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일부 편파적인 매체들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오원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손흥민이 부당한 비판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원은 손흥민 같은 선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 쉽게 폄하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선수라는 점은 분명하며 그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에버턴의 주전 골키퍼인 조던 픽퍼드 역시 손흥민의 멀티골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픽퍼드는 손흥민에게 두 번의 실점을 허용한 순간을 악몽처럼 느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후 그 상황을 돌아보며 손흥민의 수준을 잠시 잊고 그를 보통의 선수로 여긴 것이 오만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골에서 그는 상대가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잠시 간과했지만 그 실수가 곧바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프린트 속도는 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나 맨체스터 시티의 제레미 도쿠와 같은 선수들은 빠르지만 손흥민의 스피드는 단순한 속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버턴의 조던 픽퍼드 골키퍼가 말한 것처럼 손흥민의 스프린트는 단순히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를 놀라게 하고 공을 빼앗아 여유롭게 골을 넣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손흥민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플레이로 그의 스피드와 골에 대한 집념이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픽퍼드가 회상한 두 번째 골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반더벤의 패스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픽퍼드는 손흥민이 득점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각을 좁히며 방어에 집중했지만
손흥민은 마치 한 수 가르쳐주는 듯 그의 다리 사이로 공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한 득점이 아닌 순간의 판단력과 기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픽퍼드도 이 상황을 되돌아보며 웃음을 지었지만 이는 손흥민의 유연함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주전 골키퍼인 조던 픽퍼드는 손흥민의 득점력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한 답변에서 손흥민 같은 유형의 선수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훈련에서 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득점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이번 경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마이클 오원이 손흥민을 옹호하며 현지 매체들을 비판한 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100% 동의했습니다. 손흥민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를 단 한 경기 부진했다고 방출설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에버턴전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며 경기를 지배한 모습을 보고도 그의 활약을 무시한 매체들이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픽퍼드의 실수조차 손흥민은 완벽하게 이용해 득점을 만들어냈고 두 번째 골에서는 그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를 보고도 손흥민을 평가절하 하는 매체들이 있다는 것은 축구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선수가 아닌 꾸준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조던 픽퍼드가 손흥민에게 실점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스피드와 결정력이 일반적인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직접 느꼈다는 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죠. 특히 픽퍼드가 손흥민의 첫 골에서 자신이 오만했다고 고백한 부분은 손흥민의 뛰어난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픽퍼드의 인정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그들이 보여줄 멋진 활약을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조던 픽퍼드가 손흥민에게 실점한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한 모습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이 일반적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느꼈다는 픽퍼드의 고백은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픽퍼드는 손흥민의 첫 번째 골에서 자신이 오만했다고 고백하며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이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는 손흥민의 실력을 입증할 뿐 아니라 픽퍼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스피드가 빠른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스피드는 폭발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피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골을 향한 집념입니다. 픽퍼드가 두 번째 골을 허용한 장면에서도 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픽퍼드는 반더벤의 패스 타이밍이 늦었다고 판단했고 그 순간 자신이 각을 좁혔기 때문에 손흥민이 득점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상황에서도 픽퍼드를 넘어서 골을 성공시키며 단순한 스피드와 결정력을 넘어서는 축구 지능과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그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해외 팬들도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과 픽퍼드의 인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경기의 부진을 이유로 방출설까지 거론했던 현지 매체들의 편파적인 평가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에버턴전에서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으며 경기를 지배한 모습을 무시한 일부 매체들이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토트넘의 리더이자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줍니다. 조던 픽퍼드가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을 인정한 만큼 두 선수 모두 앞으로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픽퍼드는 이번 경기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손흥민은 이러한 도전을 또 다른 성과로 전환해낼 것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간다면 그를 향한 평가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을 응원하며 그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순한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스피드와 결정력 그리고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은 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점이 그를 특별한 선수로 만듭니다. 두 선수 모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며 축구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들이 보여줄 멋진 경기를 기다리며 응원할 것입니다.